안녕하세요. 바르고 싶니의 베이쌤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환호 잊지 않으셨죠? 오늘은 ISFJ와 INTJ의 연애, 궁합,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한 구독자님께서 요청을 해주신 부분입니다. 일단 성격이랑 연애 유형, 연애 스타일 이런 거를 각각 한번 살펴보고 이 둘이 만났을 때 어떤 부분이 잘 맞고 어떤 부분이 이제 트러블의 소재가 될지 그거를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먼저 ISFJ부터. 이 ISFJ는 책임감이 강하고 좀 온정적이고, 그러니까 정이 많고 좀 따뜻하고 헌신적이고 침착하고 인내력이 강한 스타일입니다. 다른 사람의 사정을 고려해서 자신과 타인의 감정에 좀 민감하게 캐치하고 일 처리에 있어서는 현실 감각을 갖고 실제적이고 조직적으로 처리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 잘해요. 그리고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도 좀 감각이 있고 그리고 현실 감각도 뛰어나고 이러한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경험을 통해서 내가 틀렸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자신의 플랜이나 계획을 좀 수정을 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절대 좀 수용을 하거나 혹은 자신의 계획을 바꾸거나 이러한 면은 거의 없어요. 가끔씩은 좀 의존하고 그리고 좀 독창성이 필요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의존하거나 혹은 독창적인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타인의 감정에 좀 민감하다 그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좀 참을 때가 있어요. 다 안 하고. 그래서 자신의 의견이나 감정을 좀 투명하게, 직설적으로 표현을 할 필요가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ISFJ는 처음에 연애하는 건 조금 어려워요. 왜냐면 수줍음이 많아.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나 상황, 뭐 자기 공동체? 이런 부분에 적응하고 편안함을 느끼는데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랑을 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은 친숙함, 편안함이에요. 그러니까 상대가 뭔가 편안해, 그리고 친숙해, 그런 매력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에 만약에 빠졌어. 그래서 사귀기로 했어. 그럼 이 사람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헌신적입니다. 이 사람이 직장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좀 헌신적이고 참여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헌신적이에요. 그런데 사랑을 표현하는 데는 조금 미숙하다. 쑥스러워하고 수줍어한다고 했죠. 그래서 되게 직설적으로 혹은 연애를 잘하는 사람처럼 능수능란하게 표현을 하기보다는 그냥 좀 행동으로 표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스킨십이나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몸적인 이런 부분들로 표현하는 게 조금 더 편안한 타입이다. 자, 그러면 INTJ 성격을 알아보죠. 이 INTJ는 좀 통통 튀는 스타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행동과 사고에 있어서 좀 독창적이고 직관력이 좀 강한 스타일이에요. 자기가 가진 영감이나 목적을 실현시키려는 의지랑 결단력, 인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주 객관적으로 사실을 근거해서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딱 필이 꽂혔어. 그걸 해야겠어. 그러면 그거를 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잘 포기하지 않는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자기와 타인의 능력을 좀 중요시 하는 편이고요.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온 시간과 노력을 바쳐 일하는 스타일입니다. 이 INTJ가 조금 부족한 면은 타인의 말에 진지하게 귀 기울이고 경청하는 능력이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좀 지루하거나 자기가 공감하지 못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 경청을 오랫동안 하는 건 되게 힘들어요. 자, 그러면 INTJ가 사랑을 할 때는 어떠냐? 일단 INTJ는 사랑의 시작이 ISFJ랑은 조금 다릅니다. 훨씬 도전적이죠. 그래서 상대가 좀 지적이다. 그런 사람에게 확 꽂히는 면이 있습니다. 뭔가 내가 토론을 같이 할 수 있고 진솔하게 나의 표현을 잘하는 사람한테 끌리죠. 그런데 이 표현이라는 건 사랑의 지적이고 네가 얼마나 예쁜지 모르지 이런 표현 말고 뭔가 지적인 거, 지적인 대화가 가능한 이런 사람에게 매력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건 INTJ는 짝사랑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왜냐면 INTJ가 진짜 매력적인 순간은 노력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줄 때, 그때가 가장 매력적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 관심 분야에 대해서 막 이야기할 때 있죠. 그때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엄청 매력적인 거야. 근데, 만약에 상대를 너무너무 좋아해. 그래서 그 사람한테 막 맞춰주고 싶어요. 내가 원래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막 괄괄대면서 토론도 하고, 막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데?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하는데, 저 사람이 너무 좋아. 그래서 말을 못 하겠어. 그러면 이 사람의 매력은 또 반감된다. 그래서 짝사랑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이 이 인티제의 매력에 푹 빠졌다. 그러면은 연애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잘 흘러갈 수 있다. 그리고 인티제가 만약에 연애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좀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시작하면 그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하는 편이에요. 자, ISFJ는 사랑을 표현하는데 조금 미숙하다고 했죠. 그래서 몸으로 표현하는 걸더 잘한다고 했잖아요. INTJ는 어떨까요? INTJ도 마찬가지예요. INTJ는 재밌는 게 사랑에 대해서 표현을 하기보다는 혼자 생각하는 시간이 엄청 길어요. 그래서,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저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걸 좋아할까? 그리고 나는 이 사람과 어떻게 가야 할까? 이런 고민을 하는 데 시간을 되게 많이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진중한 스타일이라고 할수 있죠. 근데 조금 답답한 건 상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얼마나 생각하고 사랑하는지 표현을 해줘야 상대가 알잖아요. 근데 표현은 많이 안 하는 거야. 근데 그 사람에 대해 생각은 되게 많이 하는 거지. 그래서 조금 아쉽다. 자, 그러면 이 둘이 연애를 시작하면 어떨까요? 일단 둘다 내향적인 성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막 파티하고 나가서 어울려서 술 마시고 하는 데이트보다는 둘이 수다 떨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 조곤조곤 이야기하고 자기 미래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이런 시간을 많이 보내게 돼요. 조곤조곤 둘이서 잘 노는 스타일이랄까요? 이런 부분에서는 둘이 아주 잘 맞죠. 그리고 또 다른 잘 맞는 부분은 바로 둘다 J, 판단형이라는 겁니다. 판단형인 사람들은 정리정돈이나 계획을 해서 하는 일, 뭐 어떤 일을 추진할 때, 실행할 때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해가는 편이에요. 만약에 둘이 여행을 간다면 둘이 꽁냥대면서 어디 갈까? 여기가 맛있대. 그러면 여기 갔다가 저기 가자. 그리고 텐트를 칠까? 여기 펜션에 갈까? 만약에 텐트를 치면 여기서 텐트를 치고 뭐 이거를 깔고 뭐 둘이 여행의 준비부터 굉장히 꽁냥대면서 재밌겠죠. 그러면서 미리미리 계획을 세우는 커플이 될 겁니다. 그리고 둘다 어떤 결정을 할 때는 아주 시원시원해. 목적에 맞게 딱딱 빠르게 결정을 하는 편이에요. 결정을 하고 번복하거나, 이럴까? 저럴까? 아니야, 아니야. 뭐, 이런 변은 완전 아닌 거예요. 그리고 둘다 의사 표현이, 좀 분명한 스타일입니다. 단, 이거 표현하는 방식이 약간 다르죠? 이프제는 자기 마음속의 기준이랑 자기가 원하는 게딱 있어요. 그런데 상대의 눈치를 좀 살피죠. 그리고 그 말을 하더라도 좀 완곡한 표현을 사용하려고 해요. 상대가 기분 나쁘지 않도록.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말할 때 상대가 오해하거나 기분 나쁘지 않을까? 이 부분을 되게 고민하면서 이야기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아예 이야기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내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화낼 게 분명해. 그러면 말을 안 하기도 합니다. 생각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는, 그냥 참고 안 하는 거죠? 하지만 인티제는 자신의 생각이 논리적이라고 생각하면 아주 스트레이트하게 이야기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이걸 듣고 기분이 나쁠까를 고민하기보다는 내 말에 논리적인 오류가 있나? 아니면 내가 생떼를 쓰는 건 아닌가? 이런 거에 더 민감하게 고민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둘이 팡 싸우게 되면 이프제는 인티제의 직설적인 말에 상처를 입을 수 있고 인티제는 이프제에게 맞춰주기 힘들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하기엔 난 충분히 이해할 만큼 설명한 것 같은데 도대체 왜 계속 화를 내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문제. 바로 직관 N과 감각 S의 차이입니다. 인티제가 이프제에게 충분히 논리적으로 설명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사실 논리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의 뜻이 이 서로 다릅니다. if제는 사실에 근거한, 그러니까 팩트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정보를 주고 자기 주장을 펼칠 때 이것을 논리적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인티제는 그것보다는 자신의 사고나 논리가 자기의 기준에 맞춰서 맞다라고 생각이 될때 논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비유나 암시적인 방법으로 그 말을 표현을 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 갈등이 생기게 되면 설득의 방법이 다르다 보니까 갈등 해결에 있어서 어려움을 좀 겪을 수 있어요. 그리고 if제는 기존에 다른 사람들이 취했던 방법을 그대로 따르는 걸 편하게 생각하는데, int제는 기존의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기꺼이 시도하는 사람이라서 이 부분에서 갈등이 생길 수도 있어요. 연애에서 이게 가장 크게 부딪힐 것 같은 부분은 사실 결혼 준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전통적인 방법과 새로운 방법이 가장 격렬하게 격돌하는 타이밍이거든요. 하지만 이런 차이가 매력으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저와 제 남편이 이 부분이 극단적으로 좀 다른 편인데요. 저는 이거를 좀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저는 하늘로 둥둥 떠다니는 헬륨 풍선 같다면 제 남편은 저를 잘 묶고 있는 그 동그란 추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차이에 큰 매력을 느껴서 결혼한 거이기도 해요. 끝없이 변화를 추구하고 새로움을 추구하는 저에게 안정적이고 변화 없이 되게 든든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반대로 제 남편은 저를 보고만 있어도 너무 새롭고 통통 튀고 뭐 재밌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빠 나랑 왜 결혼해? 라고 했더니 이제 너랑 결혼하면 재밌을 것 같아. 이래가지고 결혼을 하고 싶다고. 뭐 아무튼 이렇게 서로 다른 점은 싸움거리가 되기도 하죠. 하지만 매력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삶에 좀 MSG가 된달까요? 더 재밌어지죠. 나랑 다른 사람이랑 살게 되면, 그리고 연애를 하게 되면 다르다는 건 그냥 팩트예요. 세상에 어떤 사람을 만나도 다 달라요. 나랑 같은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 다름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그 개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이 다름을 뭔가 색다르고 재미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 다름을 되게 불편하고 나의 삶을 좀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것으로 정의를 한다면 삶은 혹은 이 사랑은 더 어려워지게 되겠죠. 제가 MBTI와 궁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야기를 하는데요. 가끔 그런 거 있어요. MBTI 보고 소개팅을 할까 말까 결정하시는 분들. 그러지 말아요. 왜냐면 MBTI는 그냥 내 성격의 결이 이렇구나. 그 정도로 참고하는 용어로 사용하는 거지. 나의 인생을 결정할 정도의 굉장히 강력한 건 아니에요. 사실 사람을 만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의 성격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의 인품, 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연애를 했을 때 나를 얼마나 배려해 주는지, 상대를 얼마나 이해하려고 노력하는지, 이러한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은 다 보면 이 사람 만나지 마세요. 이 사람이랑 궁합 좋아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영상은 없어요. 뭐 다른 영상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어차피 다 다르고 안 맞는 구석이 모두 있어요. 근데 그걸 맞춰가면서 우리의 삶은 더 성장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경험해보고 이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평가를 하시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좋은 기준을 갖는 것도 너무 중요하죠. 제가 연애, 어떤 사람 만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콘텐츠들도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건 정말 피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피하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콘텐츠 여기까지였어요. 오늘은 ISFJ와 INTJ의 연애, 궁합, 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이 둘은 어떠한 성향을 갖고 있고, 연애할 때 어떤지, 그리고 이 둘이 연애를 했을 때는 어떠한 점이 잘 맞고, 어떠한 점에서 싸우게 될지, 그리고 어떤 점이 매력으로 부각될지, 다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요렇게 연애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로, 오, 잘 맞아요. 아니면, 뭐, 경험을 이야기해 주셔도 되고요. 저의 영상에 부족한 점을 함께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환호는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